네, 오늘은 이제 야합 시간에 제페토에서 SNS, 인스타그램처럼 제페토 피드에 컨텐츠 올리는, 게시물 올리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알아봤고요. 지금 두 번째, 제페토를 활용해서 크리에이트 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페토 크리에이터로 가장 유명한 친구가 지금 렌즈예요. 그래서 제페토 크리에이터 1세대라고 해서 이제 제페토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첫 번째 제페토가 있는 이 옷들 있죠? 옷이라든가 헤어밴드라든가 액세서리 이런 아이템 이런 아이템을 제작해서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제페토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월드 제페토 월드 체험해봤잖아요. 그 월드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람의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월드는 3D 제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에서 구매할 정도의 수준 되기가 어려워. 엉덩이 붙이고 정말 1, 2개월을 작업을 하지 않나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금 제페토 크리에이터다 그러면 아바타가 입는 옷 같은 거. 이거 꾸미는 것을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58만 팔로우 보유하고 있고, 2019년도에, 제페토 2018년도에 생겼는데,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월 1,500만 원 수익을 얻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제페토 크리에이터 15명, 이제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15명을 이렇게 이제 매니징 하는 그런 기획사를 차리고 있어요, 또. 매니지먼트 5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에 보면, 뉴스에 보면 GS25하고 렌즈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거기 제페토 월드 안에 GS25 월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객들이 찾아갔을 때 거기서 이제 뭔가 구매하는 아이템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별도로 이렇게 제작하기로 협약을 했다고 했어요. 2월 7일날 지금 한참 작업 중이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제페토 렌즈라고 있어요. 렌즈. 유튜브에도 렌즈 있고, 인스타그램도 렌즈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팔로우 하세요. 제페토 가가지고 렌즈 해서 이런 희한한 옷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월드도 있고 그래요. 네. 이것들이 아이템하고 월드를 만들어서 수익만 이렇게 버는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다 아이템이나 월드를 만들면 내가 혹시나 하는 사업하고 연관된 색상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그런 제품을 조금은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템의 올드를 만들면 그것이 하나의 또 마스코트가 돼가지고 홍보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죠. 예. 얘네들은 이제 렌즈는 본격적으로 그것을 판매 위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사업에 어떤 이제 특별한 것을 이렇게 아이템이나 올드로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그것을 브랜드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저 마케팅에서 좀 활용할 만한 이제 요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제페토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자, 지금부터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여기 제페토 여세요. 제페토 열어서 하단에 프로필 사람 모양 프로필로 가세요. 갔어요? 그러면 갔으면 위에 상단에 톱니바퀴 터치하시고, 그럼 거기에 크리에이터 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이제 나중에 막 수익 정산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제페토 프로필을 별도로 한번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름 편하게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한국 선택하시고, 처음 한 번만 이거 프로필 생성해주면 돼요. 크리에이터 되기 처음 눌렀을 때 처음에만 프로필 생성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계정은 일단은 개인으로 하시고. 저는 저번에 만들어 크리에이트 되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바로 열리나요? 오케이. 이거에 안 열리면 환영합니다. 이게 안 떠요. 그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들고 이제 싶은 아이템을 선택하세요라고 뜨는 거 보니까 오케이. 저번에 그럼 만들어 놨. 넘어갔어요. 오케이. 그럼 이것만 제가 그대로 설명할게요.
메인으로 선택되고 이메일 주소 넣고 네이버든 구글이든 그다음에 전화번호 넣으면 이제 인증을 하나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체크 누른 다음에 프로필 생성만 하면 돼요. 챕터 한 번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리에이터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 밑에부터 이제 제가 그러면 동시에 제 스마트폰으로 같이 할게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 되기 프로필 생성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예. 사람 프로필 똑같이 누르시고 여기 톱니바퀴 터치하셔서 다시 이제 크리에이터 대기 하러 가면 돼요. 크리에이터 대기 하시면 이제 프로필 생성됐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하고 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아이템 종류들이 있죠. 네. 만들고 싶은 거 한번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 한번 여기 원피스 한번 해볼까요? 네. 뭘 해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원피스 터치 하면 이렇게 아바타 모형이 이렇게 옷 입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이런 구조로 이렇게 옷본이 입혀진 거고 아래는 옷본이에요. 옷본. 그래서 밑에 여기 위에는 그냥 살펴만 보는 거예요. 네. 살펴만 보고 밑에 편집. 편집 누르시면 템플릿 다운로드 있죠? 네. 이거 터치. 터치하면 일단 이거 그대로 놓고 이거 닫게. 이전부터 누르면 닫아져 버리죠? 이제 닫지 말고 그냥 바로 이어서 하게. 네. 자. 일단은 우리가 갤러리를 한번 가볼게요. 갤러리를 딱 가보면 그 옷본이 다운로드 됐어요. 그죠? 옷본이 다운로드 됐는데 그럼 이 옷본에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입혀서 색칠하고 무늬도 넣고 해서 그 아이템 아까 원피스 아이템에 이제 옷을 입혀줘야 되겠죠. 아마 이 옷본에다가 우리가 색칠도 하고 네. 디자인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좀 이따 할 테니까 만약 네. 이 제가 아까 이미지 올려놓은 거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네. 이 이미지 이게 이제 예. 이렇게 색칠했다고 봐요. 여기 업본에다가 색칠한 게 이 이미지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업로드하면 돼. 일단은 자 다시 메모 눌러가지고 아까 제페토 그 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죠? 네. 여기서 편집 눌러서 아까는 업본 템플릿 네. 다운 받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다운받은 업본에다가 우리가 이제 색칠했어. 일러스트 했고 그림도 네. 그렸어.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업로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로드 했을 때 이미지나 동영상 나오죠? 네. 지금 이제 이미지. 예. 네네. 이미지밖에 안 돼요, 현재는. 예. 이미지에서 갤러리 가셔가지고, 이제 업본 색칠한 것이 이것이다 생각하고. 네. 네네. 이것이다 생각하고 터치. 하면 이렇게 옷이 입혀지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옷 디자인된 게 조금 단순하니까 이 옷도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죠? 네. 근데 우리가 화려하게 디테일하게 막 드로잉하고 이렇게 패턴을 입히고 그랬으면 옷도 화려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꼭 핵심이 있어요. 네. 이때 업로드한 이미지 업본에 대한 이미지는 그 해상도가 네. 512 픽셀 곱하기 512 픽셀 한마디로 가로 세로 정사각형이면서 사이즈가 512 픽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이게 내가 원하는 옷 디자인된 이미지를 올렸다. 한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옷본을 가지고 옷에다가 옷본으로 딱 정사각형으로 잘랐다 보시면 돼. 네. 그죠? 네.
옷감에다가 옷감을 가지고 512, 512 잘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하시면 여기 이제 임시 저장 이제 또 조금 시간 걸려요. 네. 얘가 아바타가 이제 그 옷을 입어보는 걸 시연해 주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돌려보시고 앞뒤 빈틈없이 잘 됐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저장이면 이것은 현재 임시 저장만 돼 있고요. 그다음 내가 이것을 이제 정말 아이템으로 출시해서 판매를 해보겠다 하면 이제 제출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밑에 이름부터 네. 입력하면 돼. 그냥 지금 해봐요. 이름 하면 지금 원피스죠? 저는 분홍. 분홍 원피스.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는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고 태그. 네. 태그 여기다가 분홍. 꽃무늬. 무늬. 무늬죠. 무늬. 또 원피스. 이제 단어치고 엔터치시면 돼요. 그리고 태그할 때 단어치고 엔터치면 하나하나 태그가 분리되죠. 네네. 롱 원피스. 이런 식으로 이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찾을 거니까 태그하고 이름을 키워드에 넣어서 우리 SNS 하듯이 해줘야 사람들이 검색해서 이 아이템을 보고 구매를 하던가 말던가 하겠죠. 그럼 이제 가격의 최저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더 높일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가격이 지금 조절은 안 되네요. 6잼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거래되는 단위예요. 6잼. 그래서 이벤트는 참여 안 하고 혹시나 이게 이제 어떤 특정 바이어 브랜드나 상품의 라이센스와 연관됐다. 아마도 유명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연관됐으면 이거 체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과 태그와 가격만 설정한 다음에 제출하기 딱 눌러보면 땡이에요.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옷이 팔리려면 멋진 옷을 디자인해야 된다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려면 이제 일러스트라든가 미적 감각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여기서 정말 잿배트 크리에이터 단순히 하는 기능을 가장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만 지금 했어요. 그래서 제출하기 이제 됐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걸리나? 왜 제출하기가 끝났나 보다. 됐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엑스표 누르거나 이전 가면 하단에 이제 또 만들어도 되지만 하단에 그 다음 여기 또 위 알림 있죠. 알림. 알림 딱 보시면 여기에 공지사항 나와 있고 저기 올린 저 올린 알림은 좀 앞에 다른 데가 있나 보네요. 네네. 그다음 일단 내 아이템 볼게요. 네 아이템 보면 현재 출시됐다는 게 바로 나오죠. 현재 혹시나 아까 저장까지만 해놓으면 임시 저장이 나와요. 저장까지만 해놓고 출시하지 않았으면. 네, 지금 현재 출시는 돼 있고 저기 지금 보면 출시돼 있고 전체를 볼게요. 여기 보면 얘는 제출된. 그다음에 그냥 저장까지만 하면 임시 저장. 그리고 제출됐는데 승인이 떨어졌어. 그러면 활성. 얘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좀 사줘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을 나는 이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 입어야 돼. 그럼 내가 이제 만든 걸 내가 사 입고 아바타가 잿빛돼서 여기 이 아바타 저 아바타 좋아요 누르면서 가서 댄스 포즈 포토부스 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또 홍보가 되겠죠. 내가 브랜딩 된 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내가 입고 다니고 그 사람들한테 선물하게 주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홍보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어때요? 제 생각에. 여기 가이드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가이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지금 아이템 시작하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눌러보시면 다양한 종류가 나올 거고 밑으로 내려봐도 여기 심사 제출하기 이렇게 눌러보면 어떻게 어떻게 제출해가지고 심사 통과하기가 좋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가이드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이런 거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소화로 이렇게 아이템 지금 사람 모양에서 톱니바퀴 가셔서 크리에이터 되기 하는 기능에 대해서 최소 단순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찍어놓은 사진 찍어둔 사진을 가지고도 올릴 수가 있겠죠. 예. 네네. 근데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512. 512, 512. 네.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진을 막 찍었어. 전경 좋은데. 내가 그림 못 그리고 누가 그려진 거 찍었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마을에 너무 멋진 전경이야. 그럼 그걸 사진 찍어서 그대로 여기 아바타에 옷을 입힐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아이템 있죠? 네. 여기 노란 거 있죠? 예. 얘네들은 해바라기 씨예요. 아. 작년에 해바라기 예쁘게 폈을 때 제가 그냥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가운데 해바라기 씨고 가에만 이제 해바라기 이렇게 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이미지를 그냥 512, 512로 잘라서 그냥 했더니 알아서 다양하게 모양이 나와. 알겠죠? 제가 지금 예. 제 아바타가 원피스까지도 너무 이쁜 건 아니라서 제 아바타가 지금 보면 신발 신고 있죠. 아, 아, 네네네. 우리 김동현 선생님 들어오셨네. 그러니까 지금 김동현 선생님 같은 경우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를 다양하게 사진을 예쁘게 찍어봐. 그러니까 찍고 해봐. 내가 그것을 이쁘게 나올지 어쩔지 나도 모르잖아요. 네, 해볼게요. 찍어놓은 걸 가지고 그냥 아이템 굉장히 다양하잖아. 아까 보면 크리에이터 되게 했을 때 아이템 정말 다양해. 이렇게 함부로상 상의 뭐 이런 거 외투 이런 거다 보면 그죠? 헤드웨어 액세서리 뭐 이런 거 다양하니까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 어떤 아이템에는 딱 적절하게 잘 표현될 수가 있어. 하는 거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내가 찍은 사진을 512로 자르기만 하고 뭐든지 선택해서 무조건 업로드해. 이제 이거 선택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선택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굳이 편집 눌러가지고 템플릿 다운로드 안 해도 돼. 템플릿 다운로드 그는 모양만 다를 뿐이고 결국에는 아까 제가 포인트 알려줬죠. 512 이미지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네. 네네. 여기 템플릿은 다 틀려.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 있다가 우리가 디테일하게 표현하려면 일일이 이제 드로잉 한다거나 그림을 여기에 맞게 그리려면 템플릿이 따로따로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노란색으로 뒤집어 버릴래. 뭐 파란색으로 그냥 덮어 버릴래. 단순하게. 한번 내가 찍은 사진으로 그냥 무조건 만들어 버릴래. 한마디로 천을 한 가지 종류별로 그냥 업본으로 그냥 잘라버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업본 이렇게 선 라인 되는 것은 우리는 신경 안 써도 제빼듯 알아서 그 부분으로 다 옷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자 그런 것을 예시로 이왕 이제 그럼 디자인한다 생각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아무리 쉽게 제가 가르쳐줘도. 그래서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비스 페인트 X라는 것을 다운로드하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비스 페인트 X 이게 요즘에 이 제페토 크리에이터라든가 아니면 드로잉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많죠. 우리가 이모티콘이라든가 우리 카카오톡에서도 이모티콘 이런 것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이제 디지털로 그런 걸 만드는 직업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어서 이 이비스 페인트 X가 거기에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플레이스토어 여기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위에 검색창에 이비스 페인트 자 이비스 페인트 딱 이렇게 하셔서
여기 저는 이제 여기 돼 있죠. 네. 여기나 여기나 같은 회사 거예요. 여기 위에 광고 없는 거 일단 넣으세요. 뭐 결국은 똑같지만 네. 설치하셔서 열기 하시면 얘가 이제 드로잉 하는 그림 그리는 앱이다 이 말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딱 하고요. 네. 완료 눌러버리세요. 위에 약간 이제 요즘 우리가 주로 SNS 할 때 배운 앱보다는 조금 화면들이 복잡해 보여요. 다 여셨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예, 열었습니다. 예, 열었어요. 네, 진행할게요. 네. 그럼 여기 조금 복잡한데 첫 번째 나우 갤러리 들어가요. 터치 하시면 나의 갤러리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것들 있어요. 여러분 새로 만들죠? 네. 선택하면 되는데 나는 이게 새로 만드니까 플러스 하단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오케이. 뒤로 나의 갤러리 누르면 아무 그치 앞에는 안 나오지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밑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는 나오죠? 네네. 터치 하시면 위에 사전 가족 있죠? 네. 그 밑에 여기를 터치하셔가지고 512 아 터치하셔가지고 512 512 아씨 네 이렇게 아까 제가 512 512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사전 사진 가져오기 여기를 터치하세요. 여기를 터치하지 말고 여기를 사진 가져오기 글씨를 터치 하시면 내 갤러리로 가요. 갤러리로 가죠? 네. 네. 그러면 아까 업본도 다운로드 된 거 있죠? 업본. 네. 이걸 터치해요. 업본. 뭐 허용 그런 거 다 해요? 선생님? 처음 할 때는 허용. 네네. 설치할 때도 허용하고 뭐 할 때도 허용해 주셔야 돼. 허용하시고 이제 처음 지금 하니까 허용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 드로잉 추출 이런 메시지 창이 뜨면 이것도 그냥 오케이 그냥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여기 부분도 이제 색감에 대한 조절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할 거니까 여기 체크 눌러보시면 아까 그 본을 드로잉 그림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네. 뭐 앞으로 건너뛰겠냐고 그러는데 오케이예요? 네네 해보세요. 아아 네. 그럼 이렇게 업본이 무채색으로 나오는 거 보세요. 무채색 나오나요? 네.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적당하게 여기는 무슨 디자인 무슨 색깔 여기는 또 무슨 디자인 무슨 색깔 이렇게 따로따로 예쁘게 창작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 옆본 예쁘게 나만 독특하게 네. 만들려면 일일이 드로잉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옷에다가 색칠한다 보시면 돼. 무늬도 입히고 그러려면 여기 밑에 봐요. 브러쉬 있어요. 두 번째. 브러쉬 있죠? 네. 이 브러쉬 여기에 붓을 눌러보시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림 그리는 도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브러쉬로 많이 색칠을 하죠. 브러쉬. 그래서 이게 이제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이런 것도 또 광고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제일 기본으로 놔둬버리고요. 기본 놔두고 만약 예를 들어 자 책상 밑에 검정 색깔이 있는 걸 가지고요. 눈에 띄게 제가 조금은 강한 색깔로 자 이게 녹색, 연두색, 연두색. 연두색으로 내가 드로잉을 하겠다면 연두색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전 버튼 눌러서 없앤 다음에 브러쉬로 그냥 이렇게 여기 연두색으로 그려야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 여기도 없애고 제패도 이 글씨를 없애고 꼭 이런 식으로 붙이를 하려면 해. 아시겠죠? 네. 네 여기에 붓 눌러가지고 여기 다양한 뭐 특수 효과 같은 거 넣고 해가지고 여기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이거에 대한 기능을 정말 디테일하게 드로잉을 배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좀 더 쉽게
이미 이제 패턴이 있는 옷본을 그냥 또 여기다가 이 사이즈에다가 이 이미지에다가 그냥 엎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 기능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일일이 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른쪽에 여기 이미지. 이미지 아이콘 있죠? 이거 터치. 네. 하시면 여기에 재료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무료 이미지 가져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자 재패니즈. 재패니즈 텍스처 이 패턴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클로즈. 클로즈 패턴. 그 다음에 다른 일반 패턴. 그래서 컬러 패턴 가볼게요.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 그래서 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꽃무늬.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패턴. 그죠? 이렇게 가져오는데 또 여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디자인을 조금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데 우리 그것도 하려면 어려워지니까 안 하고 그들 이 패턴을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체크 버튼 누르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옷본 위에 이렇게 딱 이미 이것이 내가 디자인했다고 생각해.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기 요거 요거 오른쪽에 여기 밑에 다운 말고요. 예.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예. 요걸 눌러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더라고. 예. 이거. 이거 딱 터치하시면 PNG로 저장하기 나와요. 저장. 네. 네. 그러면 일단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 다 다시 홈 버튼 눌러서 갤러리로 가봐요. 홈이나 메뉴 왼쪽 눌러가지고 갤러리도 열려 있으면 메뉴 누르면 되겠죠? 그럼 여기 아까 그 저장했던 네. 문의가 나오죠? 예. 네. 오케이. 그럼 잠깐 여기서 우리가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들이 사이즈가 몇인지 어디에 저장되는지 자꾸 이게 궁금하잖아요 항상. 그럴 때 자 여기 사진의 이 이미지가 사이즈가 몇인지 해상도 그게 몇인지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되는지 보려면 자 일단 여기 점점점 눌러봐요. 아니면 여기 터치 터치 해가지고요. 터치하면 점점점 있죠. 네. 이 이미지를 터치하고 점점점 눌러보면 여기에 상세 정보 나와요. 그죠? 네. 상세 정보 터치하셔서 오늘 512.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여기에 전체 크기가 나오고 화이트 사이즈가 나오고 여기 512. 512. 네. 그러면서 어디에 저장돼 있어? 피처. 여기 앨범에 저장됐다는 거야. 이것을 이제 나중에 앨범별로 갤러리를 보려면 픽처라는 앨범에 가야지 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혹시나 더 하나 더 추가로 우리가 이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려. SNS 올릴 때 이런 이미지에 여기 보면 화일 이름이 그냥 숫자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블로그에 올리면 노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 네. 그래서 여기 편집. 마케팅까지 신경 쓴다. 그러면 화일 이름을 그러면 그냥 화일 이름도 터치해가지고 바꿔준다는 거지. 여기야 얘가 내가 제페토 관련된다. 제페토. 응? 패턴.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저장. 하면 화일 이름이 바뀌는 거야. 영상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전 버튼. 이전 버튼 누르고 오면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패턴도 한번 봅시다. 패턴 다운받은 패턴도 터치해 볼게요. 다운받은 패턴도 터치해서 점점점 하단에 점점점 눌러 보시면 여기에 상세 정보가 있죠. 상세 정보 여기도 보면 패턴 다운받은 거 템플릿 네. 다운받은 것이 512 512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제페토 앨범에 저장되는 거고. 오케이,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페인트 X에서
디자인된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 제페토 가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메뉴 버튼 눌러도 제페토 나오겠죠? 아까 제페토 우리가 했으니까 자, 제페토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제페토 프로필에서 위에 톱니바퀴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대기. 크리에이터 대기. 네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한번 치마를 한번 해볼까? 치마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은 여러분 남들 선택해요. 여러분도 자 저는 항상 이게 상의 그것으로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상의 아이고 이쁘네 섹시 네 이런 거죠. 그럼 여기에 편집 눌러요. 편집 눌러서 템플스 굳이 나는 다운로드 안 하고 그냥 단순한 올리 디자인이 된 이미지만 무조건 올리겠다면 업로드 바로 하는 거예요. 이미지 선택해서 갤러리 가시고 아까 다운받은 거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이게 일출이죠. 일출 사진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512 사이즈로만 적용됐다면 아시겠죠? 그걸 해볼 거면 해서 이것도 아까 준 건데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제 요것으로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런대로 이쁘지 않아요? 네, 예뻐요. 이쁘죠? 네. 네,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변 다닐 때 주변에 있는 이쁜 것들을 무조건 찍어서 무조건 접목시켜봐요. 네. 이렇게 딱 됐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점검 좀 해보고 아까 일단 혹시나 모르니까 또 저장 한번 눌러놓고 네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상의 이렇게 상의 이렇게 패턴 디자인 상의 이름 넣고 여기도 상의 오메 태그 엔터 패턴 엔터 그 다음에 더 꽃 모양이던가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 정도만 상의 했고 패턴 했고 네 이 정도 태그 여러 개 넣어주시면 좋겠죠. 최소한 다섯 개는 넣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것도 라이센스 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런 라이센스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걸 굳이 선택할 필요 없고요. 그 상태 채출하기 하시면 1~2주 후에 승인이 될 거예요. 제출되었습니다. 뜨죠? 네. 그리고 엑스퍼터 누르면 요 내 아이템 딱 터치하고 가면 자 이것을 보면 전체에 여기 제출됨 나오죠? 네. 분홍 원피스는 아까는 제출되면서 벌써 몇 분 후에 신사주로 바뀌었네요. 프로세스가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지금 유료 프리미엄으로 가입됐다고 했죠. 이런 심사가 빨리 돼요. 프리미엄으로 네 되니까 보면 프리미엄은 그럼 어디가 있느냐? 자, 받아보고 설정에 보면 프리미엄 보러 가겠죠. 아까 크리에이터 되기 위에 네. 프리미엄을 보러 가게 하면 내가 이거 재미들여서 많이 해보고 싶다. 아니면 또 어쨌거나 이왕 나는 아바타를 화려하게 해서 여기서라도 즐기고 싶다. 생전 내가 왕껏 예쁘게 못해본 것을 여기서도 해보고 싶다 해서 70점, 매월 70점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는 그냥 프리미엄으로 월 4,500원이니까 나가더라고요. 잼, 그 다음에 프리미엄 아이템 또 따로 줘. 프리미엄 아이템 구독. 프리미엄 한 사람한테만. 그리고 또 우선심사. 아이템이나 월드 우선심사 때문에. 제가 프리미엄으로 가입했고 저는 어쨌거나 여기 잼을 많이 받아 놓고 많이 사서 입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선물이라도 주려고 교육하면서 선물 주는 그런 이벤트 이런 게 하려고 제가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입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홈으로 가보면 잼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네. 네 많이 여러분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럼 열심히 무료 코인 여기 홈에서 무료 코인 받는 이런 거 잼 획득
이런 거 있죠? 이벤트 눌러가지고 무료로 받아야지. 네, 여기까지가 스마트폰에서 아이템 만드는 크리에이트 대기가 대기한 거고요. 이 똑같은 기능이 PC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해드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조금 지금 같이 따라서 못하더라도 제가 하는 거 그대로 한번 유심히 보세요. 네.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네이버 가셔가지고, 지금 혹시나 컴퓨터 지금 따라서 하실 수 있다면, 컴퓨터 네이버 가가지고, 이게 제페토. 제페토. 어이구.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는 유튜브 내 채널 관리하는 건 유튜브 스튜디오죠. 네. 제페토는 제페토 스튜디오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떠요. 제페토 스튜디오. 그럼 제페토 스튜디오 이렇게까지 가이드도 있고 한마디로 제페토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세요 하고 굉장히 요즘에 가이드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로 마케팅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만드는 그게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월드 만드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월드는 3D로 만드는 기능인데, 3D까지는 아니고, 또 이제 템플릿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빌드 잇. 컴퓨터에 빌드 잇이라고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라이브도 있어요. 우리가 제페토에. 이런 기능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제페토 스튜디오예요. 아시겠죠? 네. 웹사이트로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페토 스튜디오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측에 컨텐츠 눌러보면 이렇게 아이템, 월드, 라이브, 빌드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각각 아이템 만들러 가려면 아이템, 월드면 월드 이렇게 따로따로 눌러도 되지만 여기 가운데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스튜디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로 가는데 이게 이제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QR코드 로그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프로필 생성한 거 있죠. 제페토에서 그 프로필 생성할 때 전화번호나 이메일, 비밀번호 이것으로 또 로그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QR코드 로그인하는 방법을 간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QR코드 항목을 이렇게 제페토 QR코드 항목을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자 스마트폰에 제페토를 이렇게 열어요. 여기는 PC 버전의 제페토 스튜디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제 스마트폰 제페토 앱이에요. 그러면 PC에 제페토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QR코드로 로그인하러 갈 때, 자, 여기 보면 로그인하시려면 제페토 앱을 열고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자, 제페토 앱 열고, 자, 여기 프로필. 제페토 앱에서 프로필 가시면 프로필 가라고 했죠. 프로필. 그다음에 여기 이게 내 QR코드예요. 내 코드. 이거 딱 터치 하시면 여기에 또 스캔하기. 스캔하기. 있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스캔 누르고 스캔하기. 이렇게 해서 스캔 딱 하면 자, 서비스에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로그인. 그러면 안 그러면 또 여기 가끔씩 QR코드가 오래돼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띄워놓은 지. 그럼 이렇게 초기화. 아, 이게 오래됐으니 초기화란 소리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닫고, 자, QR코드 터치해서 스캔하기. 한 다음 이렇게. 오예, 그럼 이제 들어가겠죠. 다행이네요. 서비스에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왼쪽에, 여기 이제 제페토
앱은 로그인 할 때만 쓰면 되니까 일단 닫고요. 제가 여기 자 스튜디오 열게요. 스튜디오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내 스튜디오에서 지금 로그인 하자마자 내 컨텐츠. 아까 우리 스마트폰에서 내 컨텐츠 본거 있죠? 예. 그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또 이것도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제페토 아이템, 월드 두 가지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에 프로필, 톱니바퀴, 크리에이터 되기. 거기서 내 아이템 누르면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여기 PC에 제페토 스튜디오에 내 아이템에 있단 말이에요. 네, 확인하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만들기 있어요. 만들기. 만들기. 터치. 하시면 여기도 아이템 만들 거냐? 월드 만들 것이냐? 해서 지금 아이템 만들기. 터치. 하시면 만드는 방법 영상으로 살짝 보여줘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제가 가르쳐 줄 거니까 닫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아이템 종류들이 막 나오죠. 이렇게 네 다양하게 헤드웨어부터 제 모자까지 다 있죠. 네 이렇게 써서 하는 방법 똑같아요. 자 제가 여기 오늘은 다른 거 여기 요 디자인 비슷하니까 네, 양말 한번 해볼게요. 양말 터치 하이삭스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 양말 보여주면서 이것도 이렇게 돌려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도 템플릿 다운로드. 템플릿 다운로드 하셔서, 네. 이렇게 저는 여기가, 저는 이게, 네이버, 이게 뭐지? 웨일이에요. 네이버 웨일. 저 브라우저가. 근데 여러분들은 크롬으로 쓰신다면 크롬은 왼쪽에 다운로드 될 거예요. 자, 제가 여기 템플릿 다운로드 된거 폴더 열기로 열어보면 이렇게 집으로 돼 있어요. 집으로. 오예, 이것은 지금 지울게요. 이렇게. 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PSD 원본 화이 포토샵에서 디자인에다가 이렇게 색칠하고 하라고 이 원본화도 주고요. 여기 PNG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압축 풀기 이렇게 하시면 여기 다운로드에 그대로 압축이 풀려 있어요. PNG로. 네, 여기 PNG로 풀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자, 잠깐만. 일단은 지금 스마트폰에서 하듯이 템플릿 다운로드 해놓고 그 옷본에다가 이 디자인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그림을 그리면 더없이 좋은 거고 안 그러면 바로 업로드 하셔도 돼요. 어떤 이미지를 중요한 건512 곱하기 512 사이즈로 된 이미지를.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UV 그리드 하면 더 디테일하게 아니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뿐이고 자 업로드.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다운에 있는 요런 다운에 있는 이런 이미지 있죠? 이런 이미지 512 사이즈다 하면 터치해서 열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UV 그리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게 선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확인. 똑같아요. 지금 하는 거 스마트폰 사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단지
지금 PC에서 웹사이트에서 제페토 스튜디오로 들어왔다는 것만 틀리고. 그래서 이것까지 그래도 마무리 심사 제출하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이름 입력할게요. 여기다가 이것도 스타킹이기도 하죠. 응, 옛날 같으면. 근데 이거 혹시나 나는 외국 사람한테도 많이 팔겠다며 이럴 때도 영어로 입력하는 것도 좋아요. 95%가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긴 양말 해시태그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가격. 이건 똑같이 안함. 사실 여기는 고급 설정이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고급 설정이면 승인되면 바로 출시되고 판매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국가에서 판매할 거다. 이런 옵션 해주는 게더 PC는 있을 뿐이고요. 지금도 시간 걸리는데, 여기는 휴대폰에서 또 봐보겠다 하면 이게 터치해서 보내면 돼요. 알림이 가요. 휴대폰에. 그래서 저장 해놓으시고. 오케이. 응, 아, 왔네요. 이제. 예.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 양말 지금 신었죠? 예. 네네.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혹시나 여기 신사 휴대폰 미리 보기 여기 알림 갔다고 하죠. 메시지. 알림이 갔다 하고 요 링크 보내도 돼요. 링크가 복사됐으니까 카톡에 여기다가 무조건 뭐 보내보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신사 제출 하면 이렇게 뭐라고 설명이 나오고 터치 심사 가이드를 확인하였습니다. 터치하시고 심사 제출 하면 제출되었습니다. 뜨면서 이제 모든 게 끝.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 콘텐츠 보시면 여기 긴 양말 그죠? 제출됨 나오죠. 그래서 점점점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링크로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나중에 구매 좀 하세요. 홍보하세요. 그렇게 하고 왼쪽에 이제 판매된 거 나오고 돈이 또 혹시나 지급되는 거 이런 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살리신다. 읽어보세요. 그냥 여기서 돈을 많이 버시려면 일러 이런 거잘 해서 나름은 이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아이템을 만들어야 될 거고 지금은 저는 단순한 기능 특히 그냥 내가 하는 이제 사업에 연관된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요령 그런 부분들 조금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팁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이드도 있고 가이드 여기서도 언제든지 가이드는 항상 바뀔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것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